안녕하세요. 친구가 좋아. 네. 친구가 좋아가 팀명인데 네. 그렇다면 세 분이 친구라는 얘긴데 네. 모습이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예. 누군가가 연세가 좀 있어 빼고 예. 우리 좀 주영 씨 사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16학번, 16학번 새내기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아 진짜 친구예요? 네. 그런데 나이가 다른 친구들입니다. 아, 예, 예. 어떻게 다른가요? 네, 여기 수은이 오빠는 26살 친구분이시고요. 네. 26. 네, 일주일 네. 저보다 나이가 22살 많으신 44살 친구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학에 같이 이제 들어갔다는 얘긴데 네. 그에 비하면 동안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관리, 아,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아, 네. 타고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나이 차이가 이게 그 20살씩이나 그치, 나면 사실 예. 그 좀 어렵죠. 어려운데 어떻게 예. 16학번으로 새내기가 되셨어요? 아,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몸이 불편한데요. 네. 이제 노래 하고 싶은 이유가 생겼고 아,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음악 공부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도전했는데 이번에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 좀 뭐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이 불편해지셨는지 저희가 궁금해요. 아, 제가 이제 24살 때 군대 휴가 중에 네. 교통사고로 이렇게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지금 이제 제가 다친 부위가 목 경추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 밑으로는 마비인 상태라 예, 지금 이제 손목 정도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막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싫고 휠체어 탄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그렇게 그냥 집에서만 지냈었습니다.